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4부 디지털 변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플랫폼 제안 요청서, 2부는 플랫폼 제안서, 3부는 플랫폼 구축, 4부는 디지털 변환센터입니다. 디지털 변환센터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디지털 하는데 단순한 편집 장비에서 끝날 것이냐, 아예 변환센터를 구축해서 할 것이냐, 컨텐츠 허브 포탈을, 허브 플랫폼을 원하는 그런 업체라면은 이런 변환센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디지털 변환센터의 운영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비용 측면, 그래서 이렇게 7개, 변환 작업, 비용 산출, 운영 인력 구성 및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그리고 메타 정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 1. 컨텐츠 디지털 1차 가공 작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가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할 때 1일 작업량, 한 달 작업량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CP사로부터 제공된 컨텐츠가 포맷이 부적합할 때는 재가공을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검수 과정도 해당 시간에 포함됩니다. 포함하고요. 작업 시간을 평균 값으로 수치화시켜 통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공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에 2. 컨텐츠 에디터 변환, 가공 작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가공된 디지털 컨텐츠의 에디터 변환 작업을 진행할 때 하루 작업량, 한 달 작업량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검수 과정도 포함하고요. 작업 시간을 평균 값으로 수치화시켜 통계에 적용합니다. 에디터 변환 과정은 조금 별도의 에디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편리하겠지만, 또 없으면 또 수작업이나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세 번째, 인력구성 대비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을 1차 가공한다. 그 다음 에디터 변환 가공을 한다. 그거에 따른 적정한 인원수, 그거에 따른 생산량을 표로 정리해서 최상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인원수가 이만큼, 1차 가공에 이만큼 들어가고 에디터 변환에 조금 들어가면은 가공이 많은데 에디터 변환은 작게 되면은 속도가 안 나죠. 왜냐하면 에디터 변환 과정이 더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이쪽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이쪽을 적게 배정하는 어떤 최상의 인력 구성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4번, 장비, PC를 구매, 렌탈, 외장하드 및 스토리지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를 구매한다. 그건 인원수에 따른 그냥 장비 비용 구매에 산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PC를 렌탈을 한다. 왜냐하면 변환센터가 장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다 하면 렌탈이 맞고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구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PC 렌탈은 인원수에 따른 장비 렌탈 비용을 작업 일수를 추가하여 총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 다음 외장 하드는 작업 인원수에 따라 비용을 뽑고 전체 컨텐츠를 모을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매합니다. 보안상, 안전상으로 이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다섯 번째 작업실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공간은 자체로 할 수 있지만은 임대할 때는 보증금, 월세, 작업기간 등 합산한 총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한다 했을 때는 플랫폼 뭐 구축 뭐 하는 작업 상면장에 별도로 임대를 두든지 거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별도로 플랫폼과는 별도로 작업 공간을 구성한다 하면은 사무실 내부 아니면 별도의 작업실을 이제 마련해서 임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6. 신규 인력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환센터, 디지털 변환센터 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내부 직원이 있고, 계약 직원이 있을 거고, 인턴 아니면 아르바이트 등 인원으로 적절하게 분배하고 나눠서 어떤 그 변환센터에 대한 작업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로 변환 과정이 다릅니다. 만약에 책이다. 책이면 책에 따른 변환센터가 있고 동영상이다. 동영상에 따른 변환센터가 따로 있고 또 각각의 들어간 솔루션이 또 다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어떤 콘텐츠들이 얼마큼 배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신규 구성을 어떻게 분배하고 비용이 얼마큼 나오는지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병 측면의 일곱 번째 성과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 계약직, 뭐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월 단위로 변환되는 콘텐츠의 분량 이상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뭐냐면 하루에 두 권을 한다. 책인 경우 두 권, 동영상인 경우 뭐 열 개 한다. 근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을 10개에서 15개 했을 때 뭐 한 달 단위로는 누적이 되니까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 달에 뭐 100개를 더한다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하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 첫 번째 변환작업에 대한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환작업에 들어간 부분은
사람, 인건비, 장비, 위장할 스토리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건비에는 인원수, 작업자 급여, 월 생산량, 총 개월수를 적용하여 총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서는 렌탈, 구매할 때 렌탈 시는 총 개월수 적용하고요. 구입 시는 그대로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외장하드 스토리지는 작업자 수만큼 구매하여 비용을 산출하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스토리지는 대용량으로 나스 형태로 하고 외장하드는 두세 개로 돌려가면서 콘텐츠를 작업하는 만큼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긴 인건비와 장비인데요. 변환작업의 인건비와 장비 등을 합산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인건비는 인원, 급여, 월 생산량, 성과급, 장비를 포함한 총 인건비를 뽑습니다. 장비는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료, 또 외장 하드, 개월수 합산하여 장비를 뽑고요. 장비 구매의 경우는 구입이죠. 렌탈이나 구입, 외장 하드 합하여 장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비용은 거의 인건비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비용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을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업 인원수와 일일 단가, 월 비용, 총 개월수를 합산하여 총 인건비를 뽑고요. 장비는 PC 렌탈, 기타 장비, 월 비용, 총 개월수를 합산하여 총 장비료를 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만큼 변환 작업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을 할 건지 이것도 내부 협의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인력 구성 및 비용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변환 인력도 파트를 나눠서 운영합니다. 1차 가공 및 변환 작업에 따른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나누고요. 급여와 총 기간을 적용하여 총 비용을 뽑습니다. 내부 작업이 어려운 경우는 외주업체 아웃소싱을 진행하는데 외주 직원이 1차 가공 변환 작업을 급여와 총기간 적용해서 총 비용을 뽑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도 할 수 있고 외주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각각 1차와 디지털 1차 가공과 변환 작업을 급여와 기간으로 해서 뽑는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인력 구성 및 비용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 구성을 내부 회사, 직원, 아니면 계약직, 외주업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인원수에 따라 콘텐츠 1차 가공, 그리고 이제 변환 작업, 비용 등을 각각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인원, 계약직, 외주에 컨텐츠 가공, 변환 가공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은 편하겠죠.